오늘요, 예, 주사파의 확산과정과 정권장악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 어떤 싸움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 알아야 됩니까? 적을 알아야 되겠죠 적을 알고 싸움을 해야지, 적도 모르면서 일단은 싸우러 나오기만 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전투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일단은 적의, 적이 누군가, 그들은 어떤 전략전술을 가지고 싸움에 임하는가, 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주사파의 확산 과정과 정권 장악 방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좀더 그거를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 85년, 86년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대학가에 급증하기 시작한 주사파. 과연 어떤 배경하에서 그 주사파가 발화됐는지를 좀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통치 사상이 바로 주체 사상인데요. 이 북한의 통치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통치 세력을 추종하고 통치 사상을 추종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허물고 북한 체제로 통일하려고 하는 세력. 과연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에서 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상한 이런 암적 세포들이 발화하게 됐는가. 우선은요. 이 전두환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우리 사실은 중요한 요소였어요. 여러분들은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하면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군사 정부기 때문에 좌익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곳곳에서 미숙함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 전두환 대통령이요. 제가 이렇게 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언제 육사에 들어갔냐 했더니 1951년도가 들어갔나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6.25전쟁 중간에 육사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4년제 육사를 다녔기 때문에 이분의 세대는 6.25전쟁에 참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실제 참전 세력이 세대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군부가 등장한 사람들은, 그때 사람들은 유교전쟁을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북한의 공산 세력의 남침에 그 처절하고 그들의 악독함을 실제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공산주의에 대한 철저히 반공 의식으로 무장된 선수들이 대거 퇴출되는 상황에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신군부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어 이론적으로는 공산주의에 대한 위험성을 알지만. 그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상적인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때 정권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동환 교수님 같은 사상적 전문가는 전두환 정부 때 사상에 대한 제대로 이해된 사람은 세 명에 불과했다는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걸 알고, 그 다음에 매우 미숙하게 대응한 측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주사파라고 하면 1세대는 파리학번입니다. 그래서 김영환이라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파리학번이 주사파의 대부라고 해서 이 양반, 물론 이 양반 혼자 산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주사파의 생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이 사람이 그래도 폭발을 일으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사파의 대부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그때 이 책을 보면 그김영환을 중심으로 한 주사파들이 에그 등장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그쓴 책이 바로 파리들의 노름입니다. 조선일보 기자 우태영 기자가 서울대 담당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책을 썼는데 그때 시대 상황을 잘 썼습니다. 82학번들의 혁명 노름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82학번이 대학을 입학했을 때가 82년도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니까 82학번이 등장하는 그때 바로 이념도서를 해금 조치를 했어요. 말하자면 공산주의와 같은 여러 가지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혁명도서들, 예, 이런 것들을, 해금을 해서 출판이 가능하도록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요. 당시에 우리의 이념에 대해서 아는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했어요. 어, 이거 안 된다. 학생들이 지금 뭔가 이런 이념도서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떤 그 백신 주사를 제대로 안 맞은 채 이런 책들을 읽게 만들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정부는 어떻게 생각했냐. 아,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이념도서를 어, 해금을 해서 읽게 만들면 알고 보면 별거 아니, 아니니까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 막 공부 열심히 하지 않겠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막상 도서를 해금해 놓으니까 부작용이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 옛날에는 공산주의 서적을 읽을 때 해적판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돌려보고 이렇게 해가 전파 속도가 느렸는데, 이렇게 도서 출판을 가능하게 해 놓으니까 대학교 앞에서.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보니까 대량 교육이 가능해져 버린 겁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걸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던 거죠.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83년도 12월에서 84년도 그 그쯤, 즈음 84년도 그 즈음에 학원 자율화 조치를 한게 이게 또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학원 자율화 조치를 했느냐 하면은 86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있었고요. 88년도에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전두환 군사 독재를 한다는 비판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이미지를 좀 개선할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이런 통제를 좀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 거죠.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자유라 조치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속 학생들을 풀어줌과 동시에 너희들이 학교 돌아가고 싶으면 복교해도 된다 하고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적학생 1363명 중에서 복학 희망자가 727명이 복학 조치됐습니다. 그래서 84년도 3월 달에 이제 드디어 이 소위 좌익 운동을 하다가 자익운동을 하다가 구속됐던 사람이 원하면 학교 들어와서 복교 조치를 하게 됐어. 하니까 이 혁명가들이 대학가에 막 속속 들어가가지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열심히 공부만 했을까요? 아니면 혁명 노름을 했을까요? 그러죠. 이념서클 만들어가 후배들을 끌어들여가 선동하고 해가지고 막 이제는 이념서클이 많이 생기고 그 건전한 많은 신입생들을 오염시키는 그 역할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사상에 대해서 매우 낭만적으로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동환 교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 사시면 무자수라는 거 알아요? 물뱀, 예, 물뱀은 물 위를 다니는 뱀인데 독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물뱀을 잡아가지고 매를 때려, 매를 때려, 그래 약을 올려, 그래가지고 했다가 또 풀어줬다가 다시 잡았어, 또 때리고 하면은 이 놈이 독이 생겨가지고 그때 물면은 독사보다 더 무서운 독을 낸대요. 마찬가지로 사람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계속 때렸다가 또 이렇게 자꾸 고통을 주면 약이 오르면 아주 독을 독하게 사람이 변하잖아요. 자 별거 아닌 학생들이라도 구속시켰다가 그다음에 또 풀어줬다가 구속시켰다가 풀어줬다 하면 나중에 이게 아주 혁명가가 돼 버리는 거야. 또 취직까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면. 이제는 이들은 다른 방법은 없고 혁명가 되는 길밖에 없게 되,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못 관리한 측면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 우리, 저 우리 주사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 환경적 요인이 됐다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83년 3월 달에 이제 운동권 학생들을 이제 복교조치 한그 상황에서 대학교 캠퍼스 내에 상주하던 사복경찰들을 일거로 다 그냥 철수시켜버렸습니다. 자, 운동하는 그 사람들은 대거 넣어놓고 관리도 안 하고 바로 경찰은 철수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했나 학도호국단을 없애고 학생회를 부활시켜가지고 자, 당과대 학생장, 총학생장을 학생들이 선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후보들이 누가 나오냐 하면 바로 주사파 같은 운동권이 바로 당과대 학생장이 되고 총 학생장이 되도록 다 허용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가에서 주사파가 생길 수 있는 막 가장 완벽한 환경을 다 조금씩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나간 게 바로 전두환 정부였다. 그러니 이거는 뭐 주사파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들만의 해방구를 다 전두환 정부가 만들어주었다. 물론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됐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파를 보고 586 운동을 보고 뭐라 그러냐 전두환 키즈라고 합니다. 전두환이 만든 자식들이라고요. 그러다가 518이라는 또 좋은 투쟁할 수 있는 또 소재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그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주사파가 1985년부터 86년에 걸쳐서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대학가를 학생운동권을 완전히 장악했는데요. 그러면 이 주사파의 뿌리, 사상적 뿌리는 어디냐?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옛날에 남로당은요. 남노당은 남한에서 있어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또 세월이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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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뭔가 아 그게 사상적인 게 완전히 희석이 되는 그러한 어떤 과정을 거쳤지만 85년도 6년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주사파는 오리지널이었습니다. 오리지널. 북한으로부터 완전히 직수입된 주체사상이 바로 그들의 머릿속에 에 쇠뇌가 됐기 때문에 이, 이들의 어떤 사상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당시는 주사파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그들의 사상적인 원류를 한번 찾아가 보자. 자, 그렇게, 왜냐하면 주, 주사파, 주사파, 주체사상파라고 하는데 주체사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길게는 이야기할 수 없고요. 북한의 주체 사상은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1950년대 중반부터 해서 1960년대 중반까지 약한 10여 년에 걸쳐서 서서히 만들어진 것이다. 어떤 단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 이와 같은 어떤 그때그때 그때 시대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 최종 합체가 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주체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본질은 뭐냐 하면은 김일성 1인 지배체제의 통치 철학이다. 김일성 유일 사상, 김일성 개인에 대한 숭배를 하도록 하는 하나의 통치 이데올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질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다.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개념은 아마도 제가 예, 추정컨대는 황장엽 선생의 어떤 논리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 보면 뭐 그냥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사람이 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인이고 어떤 그런 주체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 뭐 인류 보편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 타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그 개념이, 개념이 어떤 것하고 이렇게 결부가, 수령론하고 결부가 되다 보니까 이상해져 버린 겁니다. 자, 본질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주적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우리 일반 대중들이 자기가 사회의 역사적인 혁명의 주인인지도 자각을 하지 못하고 이 사회 모순에 대한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혁명 주체라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깨우치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수령이라는 거예요. 일반 대중은 자기가 역사의 주체고 사회의 주인이긴 하지만 그 주인인 줄도 모르고 사회에 대한 모순도 모르고 혁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혁명 주체로서의 자각을 못하기 때문에 수령이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령론하고 결부가 돼서 결국은 핵심 논리는 뭐냐. 핵심 논리는 그냥 수령이 시킨 대로 대중들은 따라와 이겁니다. 결국은 뭐냐. 본질은 소련, 스탈린 체제를 북한 형태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스탈린주의의 어떤 그런 것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김영환이가요 91년도에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 강화도에 이제 저기 그 쌍묘라고 이제 바닷가 서해안 쪽에 거기서부터 이제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김일성을 만나보고는 김일성이가 주체사상이 뭔지를 잘 모르더라는 거죠. 그런 걸 보고 결국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아, 수령을 합리화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98년도에 수령론은 완전한 허구고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글을 써 가지고요. 북한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그렇게 했던 그 것을 보면 주체사상의 핵심이 결국은 사기 논리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이런 주체사상이 김정일 때와가 종교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것을 에, 삽입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생명을 두 개로 나눕니다. 육체적 생명과 정치적 정치 사회적 생명으로 나누고 그래서 인간은 육체적 생명은 끝이 있지만 수령을 중심으로 결속하면 영원한 정치 사회적 생명체를 이룬다. 그래서 인민 대중은 뇌수인 수령의, 수령과 당의 지도에 따르면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주, 이때부터 주체 사상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종교 관련 통계 사이트에 보면은 에, 주체 사상이 추종 규모면에서 전 세계 종교의 10대 종교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것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80년대 중반에 주체 사상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김정일이가 만든 그 주체 사상입니다. 종교화된 주체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 지금 신학교화가 목사가 된다 하면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신을 두개 믿는 셈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토록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정치를 혼란하게 하고 기독교를 와해시키는 지금 아주 해독성을 지금 낳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리 어,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한 번은 진지하게 문제 제기라고 토론하고 이것을 해소해야 될 단계가 왔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8 0 년대 중반 운동권 갑자기 미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85년, 6년도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 여러분 잘 아시는 82년도에요.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85년대 서울 문화원 점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미국 문화원을 점거한 운동권이 나와가지고 는뭐 이렇게 미국이 싫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미국에 대해서 반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갑자기 85년도 6년도에 일군의 어떤 그 운동권 세력이 막 미국을 완전히 축출하자는 식으로 완전 강경하게 미국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냐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상황입니다. 이제 그것들이 뭐냐 하면 김영환이가요 강철 서신이라는 것을 문건을 만들었는데. 그 문건의 핵심이 그거예요. 남한 사회는 뭐냐? 미국의 신식민지고 그다음에 남한 변혁을 위해서는 제국주의 미국을 우선 축출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미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6.25 전쟁 때 미국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공산화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미국 6.25 전쟁을 거치면서 북한 공산주의의 어떤 그 해독성을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해 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의 나쁘다는 반공 의식과 미국 없었으면 안 된다는 혈맹 의식을 우리는 동시에 다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미국을 막 그냥 이렇게 몰아내려고 하, 축출해야 된다고 하니 국민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학생들이 그런지를 국민들이 몰랐습니다. 자, 그게 어디서 왔냐? 북한에서 왔는 거를 국민들이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면 몰아내야 된다. 미국을 우선 몰아내야 된다는 논리는 어 뭐라고 했냐? 면 민족 해방, 민중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예, 주장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하니까 북한에서 온 겁니다. 예. 그래서 민족 해방 지금 미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민족을 식민지 상태 에 있는 미국 우리 민족을 미국으로부터 해방시키려 미국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야. 이런 논리였습니다. 자, 그게 이제 그래서 북한에서 온 이제 그 것인데요. 이거는 이미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을 일군의 대학교 운동권이 수용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김영환이가 만든 이와 같은 미국을 먼저 몰아내야 된다는 논리를 그 북한의 이제 인민 그 민족 해방 아 민족 해방 어 인민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 한국에 적용한 건데 도대체 주체 사상의 이 대남 적화 전략의 논리를 김용한이는뭘 보고 만들었냐? 하니까 일단은요. 79년도에 북한을 추정하던 지하당이 있었는데 난민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난민전의 공소장을 보면 그런 주체사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고 또 서울대 도서관에 가서 통일부 관련 자료도 참고하고 김일성의 어떤 역사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당시 85년도 중순 중경 중순경 넘어서 북한에서요 대남 방송을 했어요. 에 예, 구국의 소리 방송이라고 그 그런 것들 방송도 듣고 김일성대학에서 하는 주체사상 강의도 듣고 해서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서 만들어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환이가 만든 예, 주체사상은 바로 지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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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 대남 방송뿐만 아니고 각종 북한의 주체사상을 다 이렇게 창고해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우리 내부에서 자기는 자생적으로 했다고 하나 예, 북한에서 결국은 혁명 논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사파의 등장은 아무 요인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결국은 오랫동안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공작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구국의 소리 방송이요. 지금 그 전에 구국의 소리 방송 전에 뭐냐면 통역당 목소리 방송이라는 방송이었는데 85년대에 구국의 소리 방송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통역당이라는 게 뭐예요? 신영복 알죠 신영복. 신영복이 소속어 있던 통역당은요, 어, 64년도에 북한의 김일성이가 김종태라는 사람을 교육 시켜가지고 난파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든 간첩단이 간첩 조직이거든요 지하당인데 그 통역당이 68년도에 이제 이게 즉발이 되고 일망타진이 되고 타진이 된 후에 북한에서 해주에서 예, 방송을 하는데 마치 서울에서 지하 조직에서 방송하는 것처럼 이렇게 흑색 방송을 했던 게 바로 통역당 목소리 방송입니다. 근데 폭락당 목소리 방송을 해 주에서 방송을 한지 15년 동안 아무런 결과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대남방송을 했는데 85년도에 그런 대학가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씨가 뿌려진 게 발화가 돼 가지고 엄청난 폭발적인 성공을 거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지금 김영환의 어떤 등장 이런 주사파의 등장도 결국은 북한의 오랜 대남 공작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학가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어, 마르크스 레닌주의 소련식으로 혁명을 하지 않고 와, 갑자기 주체 사상적으로 북한의 대남 공작을 받아들인 쪽으로 변했냐 하니까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노동자들을 결집하고 농민들을 결집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전두환 군사 정부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성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래서 방법은 우리가 차라리 북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차라리 무너뜨리는 게 훨씬 빠르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대남적화 전술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 전술이 뭐냐? 미군을 몰아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북한하고 협조해가지고 남한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화통일하면 되니까 현실적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주체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이미 손을 잡게 됐다는 사실을 이제 이해하심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지금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 NLPDR이라는 이 반미 투쟁의 이론적 배경이 뭐냐 요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음, 대한민국의 적화 전략, 미국을 몰아내야 된다는 이 전략 전술이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요 공식화된 것은 1970년도 11월달에 조선노동당 제 5차 대회의 김일성 연설에서부터인데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미군을 몰아내기만 하면 남한 정권을 타도할 수 있고, 남한 정권을 타도한 후에는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할 수 있고, 그런 후에는 북한하고 연방제로 적화통일하면 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자, 논리인데 도대체 미국을 몰아낸다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나? 베트남전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디어를 착상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베트남전에서요. 어, 1967년들에 뭐가 있었냐면은 데, 에, 베트남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남베트남에 있는 국민들이 에, 안보 의식이 괜찮았다고 해요. 안보 의식이 괜찮았는데 67년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게 오염이 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중진주라는 야당 이제 후보가 변호사인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반이 나중에 베트남이 공산화된 후에 밝혀졌어요. 그 사람이 간첩이었다는 거, 북베트남이 남파한 간첩인데, 이 사람이 야당 후보가 돼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선 겁니다. 말을 너무 잘했다고 그래요.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 선거 때. 지금 우리 동족 산잔의 어떤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고 있다. 조상님이, 하늘에 계시는 조상님이 보면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우리가 지금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평화협정을 맺어가, 북베트남과 평화협정을 맺어가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러한 어떤 평화의 메시지는 남베트남 국민들에게 막 그냥 너무나 이 가슴에 박히는 이 호반응을 보였죠. 뿐만 아니고 미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요. 이 베트남전에 가가지고 아니, 왜 우리가 지금 아시아에 있는 베트남에 가가 우리 젊은이들이 왜 죽어야 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미국 국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화 협정을 맺어가 우리 전쟁을 종식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미국에 있는 막 부모님들이나 젊은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 버리는 거야. 유럽에도 그렇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요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전 세계의 젊은이 대학가에서 뭐가 일어나냐 반전 반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뭐냐면 68 혁명이라 그래요. 그런 가운데 뭐가 있었냐 68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는데 이 양반은 원래 반공 의식이 투철한 공화당 후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미국 내 분위기가 어떠냐고 대선 분위기가. 미국 지금 베트남에서 빨리 철수하라는 분위기에다가 막 그런 반전 반미 운동이 막 일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아무리 공화당 방공 의식이 투철한 닉슨 대통령도 거기에 에 호응 안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베트남전에서 미군 철수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당선되자 말자 69년도 1월달에 당선되고 음 7월달인가요? 그때 괌 독트린, 말하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해가지고 이제 동아시아에 있는 에 안보 문제는 당신네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서 미군 철수를 이제 주장했습니다. 결국 평화 협정을 맺어가지고 73년도에 미군을 완전히 다 철수했습니다. 2년 만에 평화 협정은 깨어지고 북베트남의 남침에 의해 가지고 58일 만에 남베트남 공산화 대통령궁이 점령함으로써 공산화됐습니다. 자 이런 어떤 역사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바로, 아, 67년도 있었던 베트남 상황을 잘 보고, 그때 이제 반미 반전 운동이 일어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철수하면서 공산화를 시킬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도 미국을 몰아내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뭐냐면, 이제 미국 몰아내는 데다 포커스를 두고 지금 절 남한 적화 절수를 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자, 이와 같은 북한의 대남적화 전술이 예, 이제 대학가에서 이제 막 폭발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리들의 혁명 노름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태영 기자, 조선일보 기자에 따르면 나는 86년도 3월 18일 서울대 학생들의 시위를 보고 또 한번 놀랐다. 반전반핵 양키고홈 학생들의 구원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전에는 전두환 타도 학원 민주화 등이었는데 이제는 반전반핵 양키고홈 미국을 양키라 그러면서 몰아내려고 하는 이거는 그 당시 국민 정서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갑자기 대학교 학생들이 돌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큰 그죠? 격변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깨달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미국은 민중의 철, 철천지 원수, 양키놈들의 억압사슬을 깨부수고, 뭐, 미국은 민중의 철천지 원수, 반전, 반핵, 양키고홈, 뭐, 이런, 이와 같은 한미연합사 해체, 미군 철수를 주장하게 됐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이제 소위 반미구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언제냐, 1986년도 봄부터였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87년도 60항쟁을요, 사실은 이제 에 성공을 거둬가지고 이제 그때 헌법 직선제로 이제 바뀌게 돼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그때부터 민주화의 시대가 왔다고 이제 너무 좋아했죠. 그런데 그때 성공을 거두게 된 결정적 계기는 주사파, 대학에 있는 주사파들이 혁명으로 가지 않고 아,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헌법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제 합해 가지고 투쟁을 하는 식으로 좀 투쟁 전술의 강도를 낮춰 가지고 했던 게 대성공을 거둔 거죠. 그때부터는 주사파가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는 혁명가가 아니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직선제를 개헌하게 한. 민주화의 주역이 돼버리고 월계관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따라다니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룬 하다 주역으로서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만약에 그들을 주사파라고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저 사람은 지금 민주화의 주역을 지금 매도하는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건요. 우리가 좌익 운동권 중에요. 좌익이라고 있습니다. 우익이 있고 좌익이 있죠. 그익 안에는 좌파와 우파가 나눠집니다. 좌파는 또 강경 세력. 우파는 온건 세력. 좀 영통성이 있는 세력이죠. 여러분, 좌익 중에 주사파는 그러면 좌파에 속할까? 우파에 속할까? 좌파인 것 같죠. 우파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소련식 공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한 사람은 굉장히 이 자기 노선에 충실하고 변화를 안 하려 해. 그런데 이 북한에 추종을 하는 주사파들은요, 매우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낫게 해가지고 지금 야당하고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까빡까빡 쏟습니다 지금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 내도 에 지금 굉장히 강경한 세력이 굉장히 포장을 잘한 채 지금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7년 이후에 88년이 됐습니다 그때 요 대학가는 어땠냐 이제 민주화의 이제 주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인공기 거어놓고 예, 그다음에 위수 김동, 친지 김동 위대한 수련 김일성 동지라는 말을 이제 입에 달고 살면서 뭐예요 대학가 정문 앞에서는 성조기를 그려놓고 사람들이 학생들이 밟고 지나가게 그런 그 밟고 지나가는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밟혀야 마땅한 나라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했던 그와 같은 게 바로 80년대 후반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거는 어느 대학이냐? 어느 대학 같아요? 경희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국민들은 이들의 실체를 몰랐어요. 그러면 우태영 기자가 1986년도 초에 그때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80년대 중반 386 세대들의 일어난 사상 전환에 대해 당시 국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었다. 학생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또 따져보는 교수도 거의 없었다. 언론 종사자들도 비슷했는데. 정부와 학생의 주장들에 대해 양비론, 아뭐둘다 나쁘, 나빠. 정부도 나쁘고 학생도 나쁘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양시론으로 취급해 버렸다. 이런 맞다, 이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게 옳고 그러다고 판단하지 않고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고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비판하거나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서 피해가 버렸다. 자신은 서울대를 출입하면서 그들의 실체가 뻔한 구호와는 전혀 다르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대충 간파했으나 기자로서 나는 학생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정확하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 그들은 기자에게는 본심을 털어놓지 않았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장동환 교수님도 이제 그때 88년도에 우익은 죽었는가는 글을 속에서 이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제인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이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주역이 되는 날이 오면 반드시 좌익정권이 들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그 비굴함, 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큰 우한이 닥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 본인이 다니고 있던 정신문화연구원,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이죠. 거기에 교수들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 사회의 반체 세력이 어디 있는가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교수가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또 일부는 문민정부가 되었을 때는 자익이 사라졌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분의 글에 써놨습니다. 그때 특히 90년도 전후에 동구 공산권들이 붕괴되자 말자, 공산국가가 무너지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사라진 것으로 착각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뭐가 일어났냐, 86년대 한 총년 연세대 사건이 있었어요. 이한 총년이 북한하고 이제 뭐그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그걸 하겠다 하면서 정부가 막자 연세대에 들어가가 종합관인가 뭐 거기에요. 막그 시위를 하면서 불을 붙여 가지고 거기 막 불을 태우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아직도 저런 세력이 있나? 문민정부 됐는데 아직 저런 세력이 있나? 이렇게 이제 반문하고 공권력에 도전한 세력 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시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검찰이 수사를 해 가지고요. 한 청년이 이적 단체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한 청년의 이적성을 몰랐냐면 물어보면 다 알고 있었대요. 고영주 변호사가 다 말했어요. 당시에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수사 안 했냐 그랬더니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를 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죄 없는 학생들을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빨갱이는 모르냐 그래가지고 막 검찰을 완전 박살을 내버린대.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수사를 못했다고.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가만히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요. 왜 지금 그때 제대로 안 했느냐 할때결국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느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주사파들이나 이런 반체제 세력들이 명동성당에 들어가면요. 명동성당에서는 다 그들을 관리해 주고 어무해 주고 먹여 주고 재워 주고 다 경찰들 보고 막 같이 학생들과 함께 경찰들을 음 공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때 사상적 무지.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토록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 사상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부작용은 우리 후손들이 다 져야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 문제를 공부를 해야 된다. <laughs>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들어가겠습니다. 90년도에는 어떻게 일이 있었냐면 90년도 전후에는 동구에 있는 공산권이 붕괴됐습니다. 폴란드, 뭐 헝가리, 뭐 그다음 동독 이런 데가 이제 무너지고 아, 1991년도 12월에는 종주국이었던 에, 소련마저 무너짐으로서 그야말로 동구 공산권이 와해되는 그러한 격변기를 맞게 됐죠. 자, 그때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그때 좌익 세력들을 학생운동권들은 이제 큰 충격에 빠지게 됐죠. 그러니까 특히 PD 계열 있지 않습니까? 소련을 추종하고 했던 PD 계열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전향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부는 또 주사파로 또 합류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생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사파들,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들은 어떻게 됐을까? 김용환의 말에 따르면 자기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소련 공산주의 종주국이 무너지는 걸 보고 엄청난 추결을 받고, 아, 공산주의라는 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느꼈지만, 소련은, 아, 아, 북한은 안 무너졌기 때문에, 아, 이제 그래도 수령님의 나라는 건재하구나. 우리가 어쨌든 믿고, 그들과 함께 혁명을 아직은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막그 마음의 위안을 받으면서 이제 했던 거죠. 자, 그랬던 게, 그러면서 이제 여건이 너무너무 나빠지기 시작했죠. 일단은 국내적으로는 문민정부가 생기고 예 그다음에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가 이제 공산권에서 이제 이탈해버렸고 거기다가 동구가 무너지고 나니까 북한이 이제 고립되잖아요 이제는 외톨이가 되니까 이제는 경제적으로 살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북한 경제가 몰락의 길로 가게 됐고 94년도에 이제 큰수해가 있었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95년도, 96년, 97년에 이르도록 북한 경제는 내리막길을 걸어가지고 결국은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의 아사자가 생기고 수많은 탈북자가 생겨가지고 그동안에 수령님의 나라가 개판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들은 어땠을까?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때 안혁이라든가, 그다음에 또몇명그 다음에 또몇명그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북한의 지금 인권 참상이 너무 심하다는 걸 알려주고 또는 북한의 지금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려주니까 주사파들은 그래도 안믿으려 했던 거예요. 근데 일부는 가서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단동 쪽으로 가거나 저기 압록강 쪽으로 가서 실제 확인을 해 봤더니 사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랬는데 아, 97년도에는 누가 내려왔냐면 아니 주체 사상을 만든 황장엽 성성이 본인이 내려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김영환이가 이제 그때 97년도에 민혁당 북한의 김일성 만나가지고 이제 지하당 만드는 지령 받고 만든 그 엄청난 민혁당을 스스로 해체했습니다. 해체했는데. 이게 다 해체할 수 없었던 것은 점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한테 연락이 다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해체를 하, 일단은 자기는 이탈하고 일,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전향을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는 안 했지만 일단은 해체하는 수순을 밟았고요. 그런 걸 보면 많은 이제 변화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아주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 80년대 말에서부터 9 0년대 이르는 동안 주사파들은 그럼 어떻게 했냐 하면 첫째 분야별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조직화해 나가는 노력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도강양회라고 할까요? 중국에서 도강양회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르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금 드러내지 않고 노력하는 그런 말인데, 도강량의 어 상태였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에서 졸업한 운동권이 이제는 노동계로도 가고, 교사로도 가고, 변호사로가 다가 법조인으로도 종교, 문화 등 분야별로 이제 사회로 진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각자 있는 위치에서 이제 조직을 만들고 확장하고 연대체를 구성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1988년 5월달에) 만든 민변 예. (89년도 5월달에) 만든 정교조 전노협 전농 범민련 전국연합 같은 이러한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자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주사파의 일부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실망할 상황 속에서 그 일부 세력들은 오히려 북한하고 더 긴밀한 공작 협조를 통해서 지금 민혁당 만들고, 일심에 만들고, 왕재산 같은 지하당 간첩단을 만들어가지고, 어려움에 있지만은 장차 대남 공작을 보다 더 혁명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이석기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민혁당 출신인데요. 결국은 1심의 사건, 왕재산 사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이 1990년도 동안에 또 2000년대에 들어서 대남공작에 북한이 가장 힘을 기울여서 양성시킨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석기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석기와의 싸움이 아마 본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뭐냐하면 어려운 90년도 가운데서 도강양해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어, 2000년도 이후에 어, 주사파가 정권 장악을 본격화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한번 그걸 볼게요. 2000년도에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하면 결국은 1990년도 말에 가장 뭐냐면 모든 운동권, 주사파를 포함해서 운동권이 이제는 끝장났다. 이제는 대충 이제, 음, 무너져가는 이제 파장 분위기에 대해 가던 운동권이 다시 기사회생하는 여건으로 완전히 급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김대중 정부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등장했는 게 뭐냐면 사회적 측면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조직망이 활성화됨으로써 그걸 통해서 이제 대중 투쟁이 본격화되고요. 광화문광장 같은 데서 뭐 효수 미선 투쟁에 예. 그다음에 광우병 투쟁 이와 같은 많은 촛불 시위들이 일어나서 이제 투쟁을 하게 되고 또는 이제 정치적 측면에서는 저 주사파들이 민주당 내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민노당 내로도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정권을 잡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는 쪽으로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어떤 그런 투 트랙 전략으로 나가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일심의 사건, 왕재산 사건, 이석기 아로 사건, 통진당 해산 등과 같은 북한과 연계된 추사파들의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이렇게 이 속에 다 지금 녹여져 있다. 이것을 우리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이 주사파들이 2000년대 이후 김대중 정부 등장 이후 이 정권을 장악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전략 전술에 관한 것을 많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만 네 가지 측면에서 제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중 투쟁입니다. 대중 투쟁. 자, 여러분 지금 2002년도 광화문 광장에서 막그효수 미선이라고요. 그 촛불 시위가 어, 그 있었던 거잘 아시죠. 그다음 2008년 에는 광우병 촛불 시위가 있었고 2016년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 시위가 있었죠. 자,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대중투쟁의 가장 주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반미였습니다. 아까 그랬죠.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한 적화 혁명 전략 전술에 북한이 만든 전술의 핵심이 민족 해방, 미군을 몰아내고 그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거는 북한에서 개발한 것인데. 우리나라 주사파로 와서 이들이 탑재하고 한국의 지금 대한민국 점점점점 분야로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2000년대 본격적으로 대중투쟁을 할때 반미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효순 미선인이 그 다음에 뭐 평택 미군 기지 반대니 그 다음에 부시 방한 반대니 메가도 동상 철거니 그 다음에 광무병 파단이 모든 포커스의 에 화두는 뭐예요? 반미잖아요. 그 반미 운동 이게 뭐냐면 결국 어디서 온 거냐면 북한의 대남 전략에서 온 거라는 거죠. 그것이 주사파로 왔다가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얘들이 세력을 확장되면서 결국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서 반미 운동을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은 이 전체적인 맥락을 잘 보시면 아, 이게 결국은 북한의 대남 전략 적화 전략 전술에 일환으로서 생긴 대중투쟁 방식이었구나. 결국 이 목적은 뭐다? 예, 정권장악하는 거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다, 그런데 그와 같은 대중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베이스되는 힘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대중투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어떻게 해야 돼요? 광, 광장에 모여야 되잖아요. 대중들을 모이게 하기 위한 뭐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첫째, 정교조의 합법화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99년도에 해서 많은 해직 교사들이 교단으로 등장해가지고 학생들을 계속 오염시키고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시위가 나오면 바로 몰려갈 수 있도록 학생들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 그 다음에 또 언론 장악해가지고 인터넷 매체를 양산한 거. 왜 그것은 대중 선전 선동이 가능하기 때문. 그 다음에 문화적 수단이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소설 같은 게 있는데요. 영화의 경우를 보면 《웰컴 투 동막골》, 《괴물》 이와 같은 영화 잘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반미 의식을 고양했는데 그때 아마 《괴물》 같은 것도 영화 관람한 사람이 한 천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반미하면 완전히 영화가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흥분한 사람들이 바로 그냥 광장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고요. 소설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러한 여건 위에 2000년도 6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6.15 정상, 남북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6월 15일 날 남북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때 그 공동 선언한 핵심이 뭐냐하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세 번째인가요? 남한의 통일 방안 중에 남한의 연합제안,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에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을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적인 방식의 통일 방안이 바로 연합제안이고 북한은 뭐냐하면 적화 통일 방안으로 낮은 단계 연방제 아닌데, 거기서 공통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방향에서 하자 그래 버리니까 바로 북한에서는 뭐라고 보느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한의 적화 통일 방안인 낮은 단계 연방제 안에 동의했다. 이걸로 그때 바로 도장 꽝꽝꽝 찍었어요. 도장 찍은 게 아니고 그렇게 자기들이 정당화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들이 그때부터 이제 막 통일 분위기로 몰고 가는 거야. 그렇게 했어요. 많은 종북 친북 단체들이 결성이 되고 연대 단체들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민도당 창당을 1월 달에 창당을 했었거든요. 2002년도 1월 달 창당을 했는데 이제 그거에 이제 막 대거 들어가는 방향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중 투쟁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체들이 만들어졌냐? 2000년도 6월 달에 그6.15 선언이 있은 후에 바로 뭐냐면 7월 달에 국법법 폐지 국민연대, 실천연대 통일연대, 그 다음에 6.15 청앙연대, 민중연대, 연방통추, 6.15 공동이 각종 친북 종북적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우죽순처럼 생겼습니다. 기존에 있는 전국연합, 민노총, 정교적, 범민연한총연 평통사 전농 같은 그런 좌익 작용 단체들도 이제는 친북적 노선에 그런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대중 투쟁을 할수 있는 엄청난 단체들이 양산이 됐다. 어느 정도로 양산이 됐냐 하면요. 2002년도 효순 미선 사건 때요. 참가 단체가 몇 단체였냐면 약한500 단체 정도 됐습니다. 500 단체 그랬는데 2008년도에 광우병 파동 때는 참가 단체가 얼마였냐 1,80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탄핵 퇴진 투쟁 때는 얼마1,500 단체가 참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보다 너무너무 많은 그 중에서 특히 친북 종북적 단체들이 양산됐고 힘이 강화되는 그 계기가 마련됐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 대진 대중, 대중투쟁이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대중투쟁들이 뭐가 있냐면 2002년도 12월달에 있었던 의정부 미군 장갑차 유중생 사망 사건 촛불 시위, 그 다음에 평택 미군 기지 이전 반대 시위. 2005년도에 있었던 메가도 동상 파괴 시위. 그다음에 2006년도 7년도 한미 FTA 반대 시위, 2008년도 광우병 촛불 시위. 이와 같은 반미 중심의 대중 투쟁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 장갑차 그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7천년대라는 노래패가 노래 불렀죠. 미군 주한미군 철거가 탱크라도 구속해. 이런 노래도 불렀고요. 그당 지금 이 광장에 있는 성조기 있잖아요. 그거 뭐냐 하면 성조기 찍기 퍼포먼스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10년도에 나온 정교조에게 빼앗긴 학창시절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학생들이 다 이렇게 자기 수기를 써놓은 거거든요. 그때 자기 교사가 그러더래요. 그 여중생은 일부러 여중생을 깔아주겠다. 예, 그러면서 중학생이 깔리자 일부러 시체를 터뜨리려고 장갑차를 전진 후진했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 학생들이 진짜인 줄 알고요. 막 분노하고, 미국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다음에 학, 교사는 뭐냐면은 이제 시위에 가면 가산점을 주고 이렇게 했다. 대중투쟁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특히 여중생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감이 컸던 거죠. 이런 게 있었고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그 반체제 세력들의 촛불 시위를 배우 조정했는가는 이미 심수보, 심미선양의 아버지 마저도 이제 제발 오지 말라고 정치적 목적으로 우리 딸을 이용하지 말라고 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그 다음에 실제 그두 여학생을요, 평양의 모란봉 제일학교의 학생, 명의 학생으로 등록해가 그 교실 빈 자리에 더 영정을 모셔놓을 정도고요. 제가 북한 영상을 보니까 봉수교회 있죠 봉수교회 봉수교회가 기도를 하더라고 기도하는데 그저 사악한 미군 놈이 학생들을 깔아 죽여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할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참 얼마나 많이 이와 같은 효수 미선 사건을 북한이 악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알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효순 미선 사건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냐 하니까요. 2004년도 6사 육사, 6사라는 것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소위 말하면 간성이잖아요. 6사가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의식 조사를 했더니 주적이 누구냐는 미국이다가 34%, 북한이다가 33% 나올 정도로 이게 완전히 헷갈려버린 겁니다. 그다음 2004년도 같은 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누구냐는 미국이다가 39% 북한이 33% 나온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16세에서 17세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는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북한을 돕겠다가 65%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이 효수 미선 사건의 대중투쟁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해악을 끼쳤는지 지금 이들이 누구냐? (40대입니다.) 지금 (40대) 지금 의식이 상한거 아시죠? 그들이 지금 그때 학생 때 울면서 그 시위에 나갔던 그게요. 그들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요. 저 인천에 가면 자유공원이 있잖아요. 그게 맥아더 동상을 파괴하는 기도를 했는데요. 연방 통치라고요. 자 보십시오. 연방제 통일 추진 회의를 북한식 표지, 표기를 해요. 연방제라고 하면 연방제. 그런데 이 단체 이적 단체로 판결났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나오고 그래서요 5월에서 9월 동안 69일간을 죽창을 동원해서 폭력 시위와 철거 농성을 했는데 9월 달에는 5천 명이 참가했어요. 저는요, 야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게 다 북한의 공작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미 5월부터요, 5월 초부터 에, 북한의 반제민전 대남흑색선전방송의 흑색선전 기구에서 조한 메가도 동상 철거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메가도 동상 타도 특별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2011년도 8월달에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에 보면 그 김도경의 주모자의 노트북에 보니까 이 지금 메가도 동상 철거에 대한 지령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와 같은 이러한 엄청난 시위는 배후에 뭐가 있다고 요 북한의 공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대한민국에 이러한 시위가 있을 때는 반드시 북한의 공작이 개입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광우병 촛불 시위는 잘 아시죠? 지금 이 넘어지는 소, 미국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는 안전한가 하는 MBC PD수첩에 보도된 내용인데, 이 넘어지는 소가 광우병 걸린 소 아닙니다. 관절 다친 소입니다. <laughs> 관절 다친 소를 보도하면서 마치 이 소가 광우병 걸린 소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기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광우병 걸린 소도요, 소도 살코기만 먹으면 광우병 안 걸려요. 근데 뼈라든가 내수라든가 이를 먹어야 광우병 걸린데, 살코기만 먹어도 다 걸린다. 또그 다음에 뭐 휴지로도 걸린다. 또 생리대로도 걸린다. 그러니까 여중생이 뭐라 래 나는 15살인데 아직 왜 죽어야, 지금 죽어야 돼요. 그러는 거야. 라면 수프로도 걸린다 하니까. 화장품으로도 걸린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미국 세호기는 광우봉 걸린 소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배후에는 바로 북한의 대난 공작이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투쟁이 약화되면 그때쯤은 촛불을 더 높이 치켜들자 그러고 선동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대중투쟁 배후에 북한의 공작이라는 것을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광우병 파동 와중에 여론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안보의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어딘가? 미국 28%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재인 정부가 참 어떤 면 역설적으로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렇게 오랫동안 반미 의식을 심어줬는데 이거를 일거에 바꾼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반미를 심어주려고 노력했던 그 저간의 20년, 30년 간의 노력을 완전히 그냥 무효로 돌려고 수포로 돌려보는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고맙다. 한편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을 섞어 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또 모를 텐데 그냥 초지일관 그냥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가 국민들이 다 알아모시게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여론 조사 한번 볼게요. 한국일보. 작년에 여론 조사 한 겁니다. 호감도를 조사했더니 미국이 56%가 가장 호감이 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이 여론 조사를 했더니 거기도요. 7.24점이 나왔습니다. 아 압도적이 1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일연구원에서 여론 조사를 했어요.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해서 했더니 현재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된다가 국민의 90.3%가 나왔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덕분이라고 밖에는 어떠할 <laughs> 예, 달리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통일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된다가 61.4%가 나왔습니다. 야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시 옛날에 미국은 6.25 전쟁을 막아준 혈맹이라는 의식으로 상태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것 들은걸 이제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좌파 세력의 과격 광장 투쟁인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9월 24일날 JTBC 사건이 최순실 태블릿 PC 사건 때문에 이게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29일날 첫 촛불 시가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 전에 이미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처음 박근혜 처단을 언급한 게 2016년 3월 4일입니다. 4월달에 조평통에서는 박근혜 탄핵이란 단어를 언급했고요. 6월달에는 16년 동안 중단했던 난수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그때도 들었습니다. 저도 1, 3, 7막 이렇게 간첩한테 이렇게 보내는 난수 방송 이 있잖아요. 그걸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는 뭔가 기회가 왔다는 거죠. 7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최순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면 7월부터 8월, 9월, 10월 이렇게 해서 결국 JTBC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제 그냥 단순하게 아,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간에 뭔가 모종의뭐 이런 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다 작전에 따라 북한에 공작이 개입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촛불 시위, 2차 촛불 시위, 3차 촛불 시위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뭐냐 하면 2차 촛불 시위 바로 3일 전에요. 뭐냐면 2차 촛불 시위 토요일 날 있었는데 11월 5일입니다. 11월 5일. 그런데 지금 이틀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면 정부를 해체하고 비상시국회의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구성하여 새로운 체제의 국가를 만들자고 주장했어요. 혁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 그랬어요. 혁명정권이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일순간에 헌법이 정지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혁명정권이 세워지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법률이 스톱이에요. 저 멋대로 하는 겁니다. 혁명 정권은 피를 엄청 보게 될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야 무섭다 무서워. 그때 2차 촛불 시위가 일어날 때요. 제가 청와대 인근 이런 상황을 쭉 우리가 계속 관찰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제가 청와대 그 안쪽으로 보니까 청와대 대통령이 있는 그 청와대 외곽을 경찰이 이렇게 막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위대가 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외곽을 이렇게 에, 하다가 에, 약한 고리를 뚫고 청와대를 기습 담을 탄 없는다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아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시위대가 청와대 안 담장 안으로 넘어갔을 때. 이미 그때는 혁명 정권이 이미 수립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잠을 꼴딱 세웠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12월 10일 날이 탄핵이 됐잖아. 탄핵 소추가 됐죠. 국회에서. 그런데 몰려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탄핵 소추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압박을 가했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탄핵 소추를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3월 10일 날인가요? 그때 이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할 적에 바로 전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밖에 없다. 헌재를 위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끌어내려지는 과정, 그 다음에 탄핵되는 그 모든 과정에 혁명을 하겠다는 협박이 개입되어 있었다. 그다음에 이미 그것은 북한의 작전이 이미 있었다는 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볼때 이게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자, 주사파가 제도권 정당으로 진입한다. 대중 투쟁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도권 정당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겠다 하는 이제 쪽으로 방향을 이제 잡았다는 거. 자, 그래서 2000년도 1월 달에 민노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사파들이 그 민노당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자, 북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2001년도 3월 달에 민노당을 통일 전선적 정당으로 발전시키라. 그러니까 민노당을 통일 전선적 어디와의 통일 전선적 정당. 그 종북 친북적 이 단체들과의 통일 전 통일 전선을 형성하는 정당 중심체로 하고 앞으로 장차는 이제 북한하고 이제 연계가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보,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이와 같은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어 2001년도 9월 23일 날 충북 괴산에 가면 군자산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람은 수련원에서 그들만의 어떤 그 회합을 했습니다. 한 700여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전국 연합에 있는 대표자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를 했냐면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이라 불리는 이 선언을 통해서 합법정당 운동을 결의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사파들이, NL파들이 예, 3년 안에 민노당에 들어가서 당권을 장악하겠다.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 자, 그리고 당의 주도권을 장악한 후에 10년 안에 정권 잡겠다. 그런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황당했던 건 아니, 민노당이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정당을 그걸 가지고 10년 안에 정권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정권을 잡겠다고 하니 황당하지? 아, 안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봤더니, 이야, 그때 그들이 빈조그마한 작은 그 미니 정당 하나를 만들어 놓고, 3년 안에 당권 장악하겠다, 10년 안에 정권 잡겠다 했는데, 그게 그대로 된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3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사람들이요 어,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요. 2003년이면 2004년도죠. 2004년도 4월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총선이 있었잖아요. 총선이 노무현 대, 저, 대통령 때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총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가 탄핵을 당하는 위기에 몰렸어요. 그랬더니 KBS, MBC, SBS부터 난리가 나 가지고 지금 막 그냥 촛불 시위가 막 일어나 가지고 역풍이 불어 가지고 열린우리당이요. 오히려 막 그냥 신생 정당이 50% 이상의 득표율로 완전히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 탄핵을 소추했던 민주당과 한나라당이요. 완전히 박살 났어요. 그 어떤 기회를 통해 가지고 신생 정당이었던 민노당이 국회의원이 열 명이 당선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당권을 주사파들이 장악했다고요. 자 이런 상황에 이런 걸 보면 야 대단하구나. 그때 여론 조사를 했어요. 여론 조사했는데 어떻게 나왔냐? 국민들에게 물어봤더니 민노당 지지한다 24%, 한나라당 지지한다 25%. <laughs>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까마득히 사상 모르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2006년도에 일어났어요. 2006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김승규 국정원장님 있었던 상황을 아시죠? 그때 2006년도 10월달에 일심회라는 간첩단을 적발해가지고 그거를 수사하다가 청와대한테 밑보여가지고 바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때 일심의 사건이 일어났는데그 일심의 사건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이겁니다 이석기 그룹이 예자 이석기 그룹이 어, NL 중에서도 가장 강성파고 종북적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되잖아요 이 이석기 그룹이 민노당으로 들어가가지고요 2006년도 초에요 완전히 당권을 장악했습니다 그 당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당 쪽으로 가서 또 거기에 시당에 있는 주도권을 당권을 장악했어요. 거기에 뭐냐면 배후 공작을 한게 바로 일심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북한이 일심회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당 대표는 누구시켜라? 사무총장은 누구시켜라? 그 다음에 대북 접촉 창구는 누구시켜라? 사람까지 지정을 해줘요. 그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서울 모임을 발전시켜가지고 서울시 당의 당권을 장악해라. 그것까지 다 지금 공작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1심의 간첩을 통해서 그 다음에 민노당 내에 있는 당직자 300명 명단을 북한에다 보내고 현 시국 상황에 대한 100만 페이지 정보를 북한에 보내가지고 그 북한의 공작기구와 바로 그러한 그 정보를 가지고 다 일일이 지시를 해가지고 당권을 장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06년도에 바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이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그 이후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결국은 군자산의 약속에서 군자산의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 NL들이 들어가서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한다 했는데. 결국은 누구 보고 당권을 자악하도록 했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냐 하면 이석기가 당권을 자악하는 거다. 이석기가 당악한 민노당이 나중에 2011년도 그 2011년도 8월달에 적발된 왕재산이라는 간접단 사건 그거는 이석기가 당권을 자악하고 있는 민노당이. 그다음에 여타의 유시민이 뭐 국참당을 끌어들이고 해서 당을 파이를 키운 후에 예, 그다음에 민주당과 야권 연대해 가지고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과 이석기의 공동정부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게 바로 그러다가 적발된 게 왕재선 사건입니다. 만약에 그때 여러분 잘 아시죠. 2012년도 총선 때 어, 통진당이 어떻게 했냐면 13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그때 국민 지지율이 10점 몇 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선 바로 다음 달 5월에 달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 문제 때문에 갈등이 없었더라면 통진당은 10%의 통진당과 그 다음에 민주당, 문재인과의 야권 연대를 통해서 12월 대선에서 자연스럽게 이석기와 그 다음에 문재인의 공동 정부가 구성될 뻔 했는데 5월 달에 통증단 내분 사태를 일으키셔 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막 국민 지지율이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야권 연대가 깨지고 문재인 혼자 나와서 겨우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그한3% 차이로 당선됨으로써 대한민국이 그 멸망의 위기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국민들은 하나도 모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결국 2016년도에 대통령이 끌어내진 사태까지 이제 당하고 그래서 5년 동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돈을 막 퍼지른 게 400조라 그럽니다. 우리 400조의 수업료를 내고 지금 그때 좀 진작 우리가 깨달았으면 400조 수업료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법률이 몇 개만 바뀌었냐면 문재인 정부 때 4천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조례는 11만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지금 치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레임전 요거는요 어, 제가 이제 오늘 넘어가도록 하고. 마을 공동체 사업은 이거는 지금요 어, 무슨 얘기면 뭐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 지금 제가 강의를 그 동안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에 읍면동 숫자가 3491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3491개 읍면동을 좌파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 주민자치에 만드는 법안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마을교육공동체, 또 다른 지금 자치경찰제, 또 다른 어, 마을공동체 혁신기본법안 같은. 전체의 읍면동을 전체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또 그런 법안, 이런 각종 법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합체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우파 정권이 당선되는 바람에 이게 완전히 그냥 다된 밥에 이제 재뿌린 꼴이 돼버렸거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정권이 연장이 됐더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그야말로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어떤 이 모습을 보게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은 너무나 절체절명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요, 절대로 이거요, 위기 종결된 거 아닙니다. 주사파라는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반체제 사상이 소멸될 때까지는. 그래서 그거를 소멸시키는 거는 결국 국민들 모두의 각성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들의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을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요 어디서 나왔냐? 베네수엘라에서 나온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98년도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선거로. 그리고 그 후에 사선을 하고 죽고 지금 마두로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20년 만에 나라 완전히 망쳐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 세계 1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망조가 들었냐? 2018년도에는요. 연간 물가상승률이 600배였어요. 작년은 화폐개혁하고 좀 많이 완화가 됐는데도 연간 물가상승률이 6배입니다. 이제는 살 수가 없어요. 살인율 세계 1위, 국민의 20%가 해외로 망명하고 중산층도 쓰레기통을 뒤져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왜? 그러한 마두로 차베스하고 마두로 한테 투표를 하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른 데를 찍어야 될 텐데, 왜 찍냐고요. 이유가 바로 주민자치에 있습니다. 좌파들로 하여금 마을을 장악하게 하고, 그들에게 마을 공화국을 지배하는 권한과 돈을 줍니다.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협조하면 표를 주면. 그 돈과 이런 거를 줄 거고 생사 여탈권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 것이고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스레드 희통을 뒤져야 되는 상황에서 목줄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어떻게 되나가 표를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영구지권 체제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뭐냐면 이게 이미요. 그때 베네수엘라의 주민자치의 모델을요.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그거를 3,490원 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자치경찰제 만들고 마을 고, 교육 공동체 교육을 만들고,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십시오. 주민자치회,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 경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2012년도 12월달에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을 그만두기 바로 직전에요. 협동조합기본법이랑 통과시켜가지고요. 그거를 하는 걸 보고,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랬더니 좌파교수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100년이 지난 뒤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왜? 협동조합기본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들끼리, 그들만의 경제 공동체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자치경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있잖아요. 자치경찰제는 시도경찰의 자치경찰 업무를 시도지사 밑에 있는 시도경찰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주민의 대표가 거기에 장악한다고 되 있어요. 그러면 누가 되겠어요? 마을 활동가들이 장악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시도지사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경찰 업무에 간섭할 수 없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하부에 있는 지방경찰청장의 자치경찰 업무는 제가 볼 때는 마을 활동가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볼때 검수완박법을 왜 하냐? 검찰 수사권을 다 박탈해가 경찰한테 준다는 건데, 경찰을 너무 좋아하나? 검찰이 미워서. 이재명 뭐 지사라든가 이런 사람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거를 수사를 안 받기 위한 방탄 뭐 목적인가? 사실 그보다 더큰 거는 이미 경찰을 하부에서 다 그들이 마을 활동가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을 권력을 빼서 경찰한테 주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그렇게 이제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 대한민국이 체제 전쟁 중이라는 걸 국민들이 반드시 알고 우리는 뭐냐면 지금 좌파 세력들은 어 좌익의 세력은 소수라고 하지만 반체제 세력은 소수라고 하지만 너무나 외곽에 북한의 대남 공작과 중국의 공작과 민노총 정교조와 신문 방송이나 이런 데 좌파 정치 세력이 너무나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반해서 우리들은 너무나 없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실상을 좀 알아서야 되겠다. 그다음에는 반체제 세력의 이 체제 전쟁에 있어서 바로 적들이라고 할까 또 상대라 할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실상과 사상적 성향, 그다음에 전략 전술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공부를 반드시 해서 공통의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야 되겠다.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476페이지짜리 공부하려면 머리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참 이렇게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32페이지짜리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 또 16페이지짜리 마을로 간 체제전쟁과 같은 이런 소책자를 만들었으니까 많이 보급운동을 통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은 2000TV에 보시면. 뭐, 많이는 아닙니다만 강의 중에 좀 핵심적으로 꼭 들어야 될 사항들은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3,491개의 읍면동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는요, 만약에 이 마을 공동체법이 실행이 되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차별금지법보다 제가 좀 뻥을 치면 10배는 더 이게 해독성이 심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3 4 9 0한개 마을별로 적어도 한 3명씩이라도 모여가지고. 우리가 마음 먹고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소책자 보급운동 배포운동도 하고 우리 국민들을 깨우는 운동을 하자 많은 단체도 필요 없어요. 세 사람만 하면 충분해요. 한 마을당, 아, 한면동당 한두 개 조직만 있어도 그러면 충분히 그 지역 내는 노력만 하면 다 알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우리 마을은 우리 가지 킨다. 하는 정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